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미래 스토어는 미래 고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향후 미래 스토어는 향후 고정 고객으로 바뀔 미래 고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놓아야 할지 이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유통 소비 시장은요. 무인 스토어, 사람 판매원이 없는 그런 무인 스토어, 그리고 무재고, 재고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의 스토어, 그리고 무매장, 매장이 없이 하는 유통, 그다음에 줄석이 없는 매장, 이런 각각의 요소를 향해서 무한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인 스토어의 대표 주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아마존 고입니다. 기존의 유통 경영의 3요소라고 할 수는 매장의 개념, 상품 재고의 개념, 판매원의 개념을 아주 싹 바꿔버린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유통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사실로 이제 굳혀져 가고 있는 거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매장 없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되겠어?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의 글로벌 거대 유통 기업들의 생존 자체는 상당히 바뀌고 있고, 기존 유통 업체들은 상당히 큰 두려움과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AI, 블록체인, 전자태그, 가상현실, 이런 등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이런 집약된 결과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통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작은 기업, 작은 스토어를 과연 어떻게 변신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래형 스토어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는 이미 수년 전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관련 전문 잡지인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잡지에 2011년 12월호에 실린 바 있습니다. 미래 스토어에 대해서요. 2011년 12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타났고요. 한국은 2010년 말 12월에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3년의 갭이 있었고요. 미국은 그 당시부터 벌써 미래 스토어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했고, 그 예측의 대부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리 먼저 유통을 치고 나가고 있다는 점,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본 미래 스토어의 미래 고객들은 어떤 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8세 직장에 다니는 오피스 레이디 에이미라고 하는 그 쇼핑객은 눈 내리는 토요일을 소파에 앉아서 자신이 자주 가는 매장, 패션 매장의 개인 컨시어지를 부릅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로 연결해서 새로 나온 신상품 중에서 내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매장에 있는 컨시어지는 에이미 아바타에 여러 아이템을 입혀 봅니다. 에이미는 그 화면을 보고 동시에 다른 화면을 켜서 해당 옷이 어떤 사람들이 미리 산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가격을 검색합니다. 몇몇 상품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소매점에 주문을 하고요. 자신이 자주 가는 그 매장에는 한 개의 아이템을 주문하고, 그녀가 입어보기 원하는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상점, 가장 가까운 상점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상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판매원은 그녀의 온라인
상점 목록에 있는 드레싱룸으로 안내합니다. 이때 선택 품목과 어울리는 신발이나 칵테일 드레스 이런 것도 같이 가져다 놓습니다. 자기가 사고자 하는 상품 이외에 또 다른 매치가 되는 어울리는 신발을 신어본 에이미는 이 신발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하고 다른 가게에서 싸게 파는지 검색을 합니다. 판매원은 가격 비교에 의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가격에 준해서 상품 가격을 다시 내려서 판매합니다. 에이미는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내 스타일이 어떠냐고 영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구들로부터 답장을 받죠. 그 구매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마음이 흡족해진 아이템만을 구매해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추가 할인되는 쿠폰을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한 가방을 들고 나가는 마지막 문에 실물 크기의 스크린이 그녀를 인식하고 여름용 탑을 추천해 줍니다. 에이미는 예산을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스마트폰으로 스크린의 퀵 리스판스 코드를 스캔해서 밤새 그 아이템이 집으로 도착하게끔 배달하게끔 만들고 떠납니다. 자, 이 사례는 2011년 벌써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선보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리테일을 결합해서 고객은 전방위적으로 구매를 할 거고 그것을 미리 유통업체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IT 기술을 통해서 집과 상점을 넘나드는 리테일러와의 상호교신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것이 벌써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내다본 미래 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경향 요소는 특별한 경험, 여유, 편리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한 경험, 여유, 편리함. 이 세 가지 요소를 상점에서 고객에게 주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해서 보면 대단한 예측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마존고를 한번 다시 대비해 볼게요. 아마존고 스토어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경험, 특별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죠. 쇼핑의 새로운 특별한 경험이죠.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급할 게 없습니다. 여유롭게 쇼핑을 합니다. 여유로운 쇼핑. 그리고 구매 후에 계산대에 서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갑니다. 줄 서지 않고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이 세 가지 특별한 경험, 여유, 편리함을 다 주는 아마존 고가 무서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선진국 유통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쇼핑에 방해되는 요소, 그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도록 매장과 구매의 편리함을 위한 재설계 작업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미래 스토어는 미래 고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